이승엽 왼쪽 과 최용수 SBS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국민 타자 이승엽과 수리 최용수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SBS 해설위원의 이름을 올렸다. 이승엽은 해설위원으로 나선 데 대해 23일 현역 시절부터 좋은 인연을 맺어온 SBS에서 해설로 야구팬을 다시 만나게 돼 설렌다. 며 특히 국제대회 중계 경험이 풍부한 SBS에서 해설위원을 맡게 돼 부담도 있지만 그 명성에 걸맞게 잘 해내서 국민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. 고 포부를 밝혔다. 한편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SBS 중계방송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등에서 한국의 독일전 승리를 점친 최용수는 시청자들이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선수 시절의 경험과 저만의 위트를 잘 접목해 친근한 해설을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.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오는 8월 18일에 개막한다. lisa@yna.co.kr 2018년 7월 23일 15시 46분 송구